자, 명품 배우 이한희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한위 씨였으면 인천공항까지 안 왔습니다. 예? 이한희 씨니까 제가 공항까지 엄청 욕하면서 왔을 거야 오면서. 아, 무슨 인천공항이야. 자, 벌써 3년째 속옷 브랜드 이제 광고 모델로서 활약 중이신데요. 장수의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열심 준비 세팅인데 이렇게 네. 1초도 지체할 수 없죠.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찍은 광고에 그 맥주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대묻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오, 확인할 그리고, 방법이 없네. 아, 그런가요? 예. 어디 확인시켜. 싫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네. 아, 단호하시네요. 단호박인데요. 아, 저도 싫어요.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희 씨, 의리를 입으리. 이한희 씨 하시니까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를 할 땐 하죠. 아, 근데 저는 좀 잘 찌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면 유지가 돼요. 네, 거기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었다 하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한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한희 씨의 실제 식단을 공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인정한 특급 몸매 소유자죠. 이한희 씨는 평소 몸매 관리를 위해 채소 위주의 저칼로리 건강 식단을 드신다고 하는데 한밤 시청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드시는 식단을 요게 좀 골라주신다면. 저 요새 샐러리를 정말 많이 먹어요. 샐러리 담죠 일단. 사이좋게 두 개씩 먹으면 되겠네요. 제가 또 샐러리맨이니까. 그런 멘트 고급스럽죠. 아, 샐러리맨. 이거 너무 좋아해요. 아, 다시마. 이게 포장 찍어 드세요, 안 찍어 드세요? 안 찍어 먹습니다. 생으로요? 네네. 독하네. 네. 두부를 엄청 좋아해요. 아, 두부지. 채식하는 거? 예. 여기에 견과류와 석류까지 하죠. 미녀가 좋아한다는 석류. 살짝 찍어요. 밥은 안 드세요? 아, 밥은 안 먹습니다. 딱 정말 요 밥을 안 드세요? 남부럽지 않은 뷔페에 온 것 같네요.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잠깐 끊고 먹고 할까요? 자, 그러면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이한희 씨의 솔직 털털한 매력. 오늘 그 끝이 밝혀집니다. 솔직 당당 이한희의 솔직 지수는 대한민국 1위다. 대한민국 대표 미녀 1위도 하셨는데 지금은 솔직히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베스트 5! 글쎄요. 에이, 솔직하지 않으시네. 1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와, 이한희 씨 딱 걸렸어요. 솔직 지수? 안방마님. 지금 안방마님은 이제 그 장리원 아나운서가 네. 솔직히 내가 장리원 아나운서보다 낫다 생각하시는지. 아직 못 봐가지고. 아, 못 만나서요. 이 얘기는 아직 내 눈에 띄지 않았다. 뵙고 다시 메일 드리는 걸로. 아직 못 봐가지고. 여배우의 가방. 항상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조그만 향수를 항상 갖고 다녀요. 사실 예. 저는 잠잘 때도 향수를 뿌리거든요. 어, 저도요. 마릴린 먼로요? 그래요? 왜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잘 가, 행복해. 자. 엮지 마. 일도 사랑도 완벽한 이한희 씨,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10년 후 이한희 씨는 어떤 모습일지 2025년 한밤 일보를 미리 좀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한희 씨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나셨네요. 생각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한희 씨. 예, 두 아이와 화목한 가정으로. 가장 평범하지만 또 가장 소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밤의 TV 연예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이한희 씨도 파이팅입니다.